대원이. 내부도가 방파제처럼 여기 그 앞에 마산포 이런 쪽을 에워싸서 천연 방파제죠. 그러니까 풍랑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했던 곳이 요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배는 평저형 배예요. 바닥이 평평해요. 조상들의 지혜죠. 내륙 깊숙이 물자를 운송하려니까 강이 낮으니까 배를 평평하게 바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놈의 배가 강에는 좋은데 바닷가로 나가면 큰일 나요. 그냥 전복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강진에서 만든 도자기가 해안가에서 많이 발굴되는 이유가 해안을 따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얼른 가서 이제 쉬고 그런. 여기가 그렇게 저 풍랑이 아주 편했던, 여기서 이제 바로 출발한 게 아니고 올라가다 장산곶 앞바다. 장산곶 앞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꽝 가는데 이제 거기가 앞에가 임당수예요. 우리가 저 심청재나 임당수.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편했던 길인데도 거기가 좀 물살이 셌던 것을 임당수라 그러고 백령도를 찍고 산둥으로 넘어가는 그 길, 그 몫을 총괄했던 것이 요거 당성인 것이죠. 그래서 서해안 쪽에는 중국 교역이 이게 면이 넓어요. 당진도 사실은 당하고 교역했을 때 따라서 쿠류시오 해루라고 아시죠? 쿠류시오 해루. 이게 이제 서해안 쪽을 들어오다가 산둥 반대에 부딪혀요. 그럼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하죠. 산둥 반대에서 무동력선을 타고 가만히 있으면 일로 떨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백길로는 아주 중요한 점. 흔들을 지원하는 바로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당성은 지금부터 한 1460여 년 전에 백제와 신라가 격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당시 신라는 그 중국으로 향하는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었고요. 그 가장 좋은 그 길목에 해당하는 곳이 이곳 당성이었습니다. 주변에 그 좋은 포구들이 위치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획득함으로써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에 여기를 통해서 중국의 당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기반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는 이곳을 통해서 많은 학자와 승려, 사절들이 중국으로 건너갔었고, 그곳에서 새롭게 접한 문물들을 경주로 전달하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아마 분홍색 옷을 입으셨는데요. 그 봄의 진달래 같은 아주 이쁜 옷들을 입고 오셨는데요. 화창한 날씨죠? 네. 강남에서 박씨를 물고 제비가 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화성이 흥분의 집이 된 것 같은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고대 실크로드의 관문이자 해성교통로의 중심인 당성을 방문해 주신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이사님과 윤명철 탐험대장님, 그리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답사 체험하여 그거를 국내에 널리 전파하고자 실크로드 탐험대에 나선 탐험대원 여러분, 53만 화성 시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경상북도 탐험대의 관심어린 방문으로 화성 당성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실크로드의 관문이자 해상교통로의 중심지로 굳게 자리매겨야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성은 삼국시대 신라와 중국과의 교역 중심지로 통일신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문물이 들어오는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성은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길에 올랐을 때 오래된 무덤에서 쾌골물을 마시고 얻은 마음먹기의 깨달음인 대어각성의 설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상북도 탐험대의 당성 방문을 계기로 경상북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여 당성과 경주 실크로드의 기원에 관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원효의 수행과정을 공동 연구함은 물론 한반도 중심의 실크로드학 정립과 국민적 공황대 확산 및
국제적 위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모하여 경기도와 화성시, 경상북도가 연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 상호협력의 협력 및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실크로드 탐험대가 우리 시를 방문한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실크로드 탐험대를 결성하여 당성부터 경주까지 가는 역탐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 8월 개최되는 이스탄불 경제문화엑스포를 통해 실크로드의 동단인 경상북도가 세계문화의 중심지 문화가 모이는 도시가 되길 기원하며 대한민국과 화성시 실크로드 관문인 당성의 염원을 모아 대한민국 실크로드 탐험대의 대장정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기념 대한민국 실크로드 탐험대의 당성 방문을 53만 화성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실크로드 탐험대는 경주에서 출발하여 중국 시안을 거쳐 터키 이스탄불까지 2차에 걸친 탐험 여정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고대 실크로드의 관문이자 나당 교역의 중심지는 우리 화성의 당선을 방문한 것은 무척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타깝게도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삼국시대 국제교역이 중요한 거점이었던 당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적인 발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항하는 대한민국 실크로드 탐험대가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인 당성의 가치와 의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신라 문화의 발자취를 갖고 대한민국과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실크로드 탐험대의 안전하고 유익한 여정을 기원합니다. 오늘 정말 의미 깊은 곳에 와서 함께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에서 우리 대한민국 실크로드 탐험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여러분께 함께하지 못한 김관용 도지사님과 300만 경북 도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성은 옛날 우리 선조들께서 학문과 교육을 위해 오가던 문화와 문명의 소통로였고 그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청해진과 함께 신라 해군의 주요 근거지였던 당성진이 소재한 호국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정말 뜻깊은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화성이 가진 선조들의 지혜와 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화성 당성 종합 정비계획 등을 만들어서 정말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최인석 시장님, 하만영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을 해서 정말 해주신 데 대해서 탁월한 선택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오일룡 위원장님, 또 박기영, 김영선 시의원님, 문화원장님, 또 시민, 우리 면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실크로드 탐험대는 우리 반만년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 케이팝과 같은 현대 문화 문물 상품 꿈을 싣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세계 각국으로 한민족의 기계를 보이고자 나아갑니다. 그간 우리는 국내 구간에서 신라와 통일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와 유물을 담고 17개 시도 지사님의 성원과 방문지마다 자치단체장님, 시군민들,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원을 담고 현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인 정신과 산업과 문화의 몽땅 담아서 이곳 당성에서 중국을 향한 대장정에 오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월 25일 날 내일에는 중국 산동반도를 상륙을 해서 옛 선조들이 남겼던 발자취를 따라서 진행을 해서 4월 5일 날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 현재 시안에 이르게 됩니다. 7월 달에는 다시 시안을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4개 국가 이란을 거쳐서 8월 30일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리는 이스탄불로 가게 됩니다. 8월 30일 날
이스탄불 개최되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 실크로드 탐험대는 매년 보낼 계획입니다. 일단 5년간은 매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날부터 이곳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스다니면서 비단 당석뿐만이 아니라 우길리 그리고 남양 그리고 특히 청명산성 같은 경우는 아직 당 화성시에서 부각이 잘 안 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청명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세 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또 그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곳은 비단 신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지역의 첫 번째 명칭은 당항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특히 한반도에 있는 세력들에게 이 화성시 지역은 말 그대로 목에 해당이 되고 혈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삼국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백제는 물리치고 그리고 고구려가 이 지역을 장악했었는데 아마도 광개토대왕 즉 396년도에 이 지역을 장악했으리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은 역시 475년 이후에 장우상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구려에 연관된 여러 가지 설화라든가 등등이 있고 그 이후에 역시 다시 이 지역을 신라가 장악하면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민족이 통일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지역은 우리 한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고 특히 21세기 우리 민족에게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인지하다시피 첫 번째는 통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국력의 강성이고 세 번째는 올바른 세계화가 되겠죠.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당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당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제, 고구려, 신라 이 모든 곳에 힘이 영원히 응축된 곳이기 때문에 이 당성의 역사적 가치, 사상적 가치 그리고 민족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에 관해서는 특히 이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